아니, 배우가 어떻게 생겼는지 분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캐스팅을 합니까, 그죠? 자, 배우 준비의 첫 단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프로필 사진 찍는 거. 근데 이 프로필 사진을 대체 어떻게 찍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컨셉으로 찍어야 되는지, 의상은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몇 컨셉을 찍어야 되는지, 진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우 프로필을 찍는 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어디까지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배우 프로필을 받아보고 캐스팅을 해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드린다는 거 밝혀드립니다. 일단은요, 좋은 프로필 사진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생긴 얼굴과 100% 혹은 99% 똑같은 사진이 가장 좋은 사진이라고 말해요. 이 이야기는 뭘까요? 뽀샵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물론요, 이 뾰루지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보정하셔야죠. 근데 얼굴 윤곽 같은 거 손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사진을 찍는 목적이 뭐죠?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자기 자신인가요? 아니죠. 이 사진을 찍는 목적은 캐스팅을 담당하는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찍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프로필 사진을 찍어주는 이 스튜디오들한테는 고객이 누구예요? 바로 배우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 만족을 위해서 이 배우들이 만족스러운 사진들을 자꾸 찍는 거예요. 물론 배우가 큰돈 주고 사진을 찍는 거니까 배우가 스스로 봤을 때 만족스러우면 너무 좋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배우 자신들이 너무 일상적인 사진에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일상적인 사진보다는 막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막 이렇게 멋지게 탁 이렇게 막 이런 거막 이런 사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좀 일상적이지 않은 거, 막 굉장히 근사하고 멋지고 막 이런 사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죠? 막 그렇게 그냥 자기 사진이 막 정우성 장동건처럼 나오고 그러면 자기도 연예인 좀된 것처럼 막 기분 좋아하고 막 그럽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사진들이요, 막 얼굴 막 이렇게 들고 찍은 사진이나 막 얼굴에 막 실루엣 막 이렇게 실루엣 쪄가지고 막 실루엣 줘서 어둡게 막 찍은 이런 사진들이요, 본인이 보기에는 엄청 멋있게 보일지는 몰라도요, 캐스팅하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런 사진을 왜 보냈는지 알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아니, 배우가 어떻게 생겼는지 분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캐스팅을 합니까, 그죠? 이 프로필 사진이랑 화보 사진이랑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프로필 사진은 뭐예요? 바로 배우 증명 사진이잖아요, 그죠? 상품 홍보 사진이 아니에요. 배우 증명 사진이에요, 그죠? 가장 좋은 사진이 뭐라고요? 그냥 현재 모습과 100% 똑같이 일치하는 사진. 그게 가장 좋은 사진이에요. 제가 늘 이런 얘기합니다. 프로필 사진 찍은 다음에 자기가 직접 고르지 말라고. 프로필 사진 고르는 거 자기 자신이 제일 못해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전혀 못 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어느 정도는 자기 모습이 좀 왜곡된 것들을 좀 원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좀 자기 같지 않으면 좀 되게 좋아하는 거죠. 그런 사진이요, 진짜 좋은 사진이 아니에요. 자, 좋은 프로필 사진의 첫 번째 조건, 컨셉 잡으려 가지 마세요. 자, 보통 컨셉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초보 배우인 경우에는요, 컨셉 잡을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깔끔하게 찍으시면 돼요. 흰셔츠에 청바지 정도 있고요, 그냥 잘 웃는 거, 그게 그냥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편안한 일상 있잖아요. 편안한 일상, 편안한 사진. 그게 제일 좋은 사진이에요. 보통 배우들은 막 인상 쓰고 막 이렇게 멋지게 막뭐 이런 사진들을 찍는 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일 좋은 사진 뭐라고요? 잘 웃는 사진. 정말 잘 웃는 사진이 제일 좋아요. 카메라 앞에서 웃는 거잘 못하는 배우들 진짜 많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얼굴에 막 긴장이 잔뜩 들어간 배우들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그런 사진 보면요, 웃는 게 힘든 사람처럼 보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연기도 잘 못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들을 해요. 자, 두 번째, 계절감이 없는 사진을 찍으세요. 그냥 봄, 가을 정도 컨셉이 제일 좋다고 얘기합니다. 만약 지금 4월에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요, 여름이랑 가을까지 내다보는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한겨울에 찍었다고 막 이렇게 두꺼운 목폴라 입어가지고 막, 막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진들은요, 한여름에 못 써요. 아시죠? 그러니까 사진 찍으실 때막 너무 계절감이 보이는 사진, 막 너무 한여름이거나 너무 한겨울이거나 이렇게 보이는 사진보다 그냥 봄, 가을 정도 컨셉이 제일 좋다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 제발 고개 이렇게 쳐들거나 이렇게 갸우뚱하고 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프로필 사진을 좀 검토하다 보면요, 얼굴을 이렇게 들고 찍는 사진들 진짜 많이 만났는데요. 이게 좀 멋있게 보이려고 일부러 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있어도 카메라에서는 이렇게 들린 것처럼 찍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통 이 증명사진 찍을 때도 이 사진 찍는 분이 저 고개 이렇게 내리세요라고 얘기하는 경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그런 경우예요. 나는 분명 고개를 이렇게 내린다고 내렸는데 더 내리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고개를 들지 말고 최대한 좀 이렇게 내리고 찍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들고 찍으면요,
어떻게 생긴 배우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정우성이나 장동건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찍으면요, 얼굴 이렇게 짜부된 것처럼 보여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증명사진 찍듯이 얼굴 똑바로 이렇게 해놓고 내리고 이렇게 찍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갸우뚱 요거 별로 안 좋아요. 얼굴 똑바로 이렇게 두세요. 물론 좋은 포토그래퍼를 만나면요, 얼굴 좀 이렇게 내리고 갸우뚱하지 말라고 계속 요구를 할 겁니다. 자, 네 번째, 제발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프로필 사진 찍을 때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런 거, 남자들 막 이런 거 어디서 본 것 많아가지고 막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내려놓는 겁니다. 이 다리 위로 이렇게 내려놓거나 그냥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프로필 사진은요, 포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잘 웃는 거, 그리고 어떻게 생긴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의상 색깔을요 좀 다양하게 한번 준비해 보세요. 물론 좀 돈 좀 들여갖고 스튜디오에서 의상까지 다 대여주는 곳이라면 뭐 상관없겠지만, 보통 좀 저렴하게 찍으려면 의상까지 다 준비해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다양한 색상, 다양한 스타일들을 골라가지고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새 컨셉을 찍기로 했다 그러면은 한 6벌, 7벌 가지고 가세요. 그런 다음에 사진 찍는 분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사진이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은지. 사진 찍는 분들은요, 의상 색깔만 딱 봐도 사진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딱 보면 압니다. 보통 그냥 신셔츠에다가 청바지가 기본이라고 얘기하고요, 여자분이라면 좀 샤랄라한 원피스, 남자라면 정장, 그리고 깔끔한 티셔츠 아니면 니트 같은 거, 그런 거면 돼요. 너무 튀는 의상 별로 좋지 않고요. 요즘 보니까 프로필 사진 찍는 분들 검정 목폴라가 그 유행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검정 색깔 목폴라가 잘 받는 분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잘 안 받는 분이면 저는 별로 권해드리지 않아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첫 번째 프로필 촬영을 한번 하고 나면요, 분명히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찍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요. 그런 식으로요, 프로필 촬영을 자꾸 하다 보면은요, 내가 어떤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 조금씩 알게 돼요. 지난번 프로필 촬영 때 내가 어떤 컨셉이 조금 부족했는지, 다음번 촬영 때는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어떻게 찍어야 될지, 이런 계획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음번 촬영 때는 조금 더 밝고 명랑하게 어떤 포즈로 취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은요 정말 자주 찍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한적 있죠. 프로필 사진도 늘 연습이 필요하고, 마치 연기 연습하듯이 그렇게 연기 공부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자, 프로필 사진을 찍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하루하루 배 많이 고프시죠?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갖고 사진 찍으시면요, 그 사진 한 장 한 장이 나한테 큰 돈을 벌어다 줄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자, 사진 열심히 찍으셔갖고 열심히 뿌리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